네, 안녕하십니까.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주주님들, APR의 주가 움직임,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좀 궁금하시죠? 오늘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딱 10분만 집중을 하셔서 정말로 좋은 정보 수익 받아가시길 바라요. 자, APR 이번에도 또 반등이 제대로 나와줬습니다. 아주 정석적으로 지지와 저항 라인에서 차트가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주주님들에게 23만 3천원 이 구간에서 매수를 추천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주주님들 수익 진짜로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뻔한 지지와 그리고 저항 라인에서 정확하게 가격 상승과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건 무조건 세력들의 가격 지지와 그리고 관리 자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뻔한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제가 빠르게 알려드려 볼게요. 자, 일단 이 흐름 자체는 살아있다, 추세 자체는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도 보시면 정말 매수세를 싹쓸이 끌어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아주 정말로 잘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격대가, 이 가격대가 어떤 가격대인가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어떤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좋지 않을 때, 그때도 기관들이 매수를 하면서 선방을 해줬었던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주가를 올려주겠다고 대놓고 어떠한 의도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자리라는 뜻입니다. 오늘 진짜 제가 중요한 정보들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꼭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세요. 자, 시작하기 전에 APR 제대로 된 상승을 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좋아요 하시면 눌러주시고요. 제가 계속해서 제 개인 채널에 매수 그리고 매도 시기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수익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구독하시고 영상 꾸준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제 개인 채널에 매수 그리고 매도 시기 대응 전략 같은 것들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수익 원하시는 분들은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하시고 영상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S바이오메딕스, HLB나 아니면 신성델타테크, APR 같은 종목들 많이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 올려드렸습니다. 구독자님들 수익 진짜로 축하드리고 좋은 정보 앞으로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개인 채널 들어오셔서 앞으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세요. 구독하시고 앞으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올라갈 때마다 제가 따로 알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설명을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APR이 어떤 회사인가요, 주주님들? 네, 바로 뷰티 테크놀로지입니다. 분야에서 혁신적인 이 제형과 최적의 효능을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제품들을 꾸준히 개발을 하고 있어요. 다른 회사들과는 다르게 이 기술력 자체라는 것이 APR의 주요 경쟁력 중 하나로 꼽히는데, 자, 이미 많은 실적들이 현재 공개가 됐죠. 이미 시장에는 엄청난 긍정적인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자, 현재 APR 해외에서도 팝업 스토어 제대로 성공을 해줬죠. 자, 이 팝업 스토어라는 게 사실 인원이 몰리기도 힘들고 그만큼 매출 재치도 나오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APR이 무려 일평균 수천 명의 방문과 함께 매출 10억을 돌파하면서 엄청난 성과를 APR이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이번 팝업 스토어는 이 홍콩 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자리인 모코몰에서 열렸고요. 모코몰은 세계적인 브랜드가 다수 입점한 곳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 관계자는 모코몰 내 팝업 스토어에 이렇게까지 인파가 몰린 건 굉장히 이례적이며 국내 다른 브랜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성과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상당한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이 APR 관계자는 홍콩에서 좋은 선례를 남긴 만큼 향후 관련 시장의 공략을 더욱더 많이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게다가 이번에 글로벌 자산물 가입자 수 무려 6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관련 산업군에서도 이 정도의 성과를 단기간에 보여주는 일은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APR의 성장세 자체가 정말 어마무시하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잘 급등을 해준 모습이고, 자, 그리고 APR 게다가 이번에 해외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또 달성을 했습니다.
호재 자체가 정말 너무나 많고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국내에서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세계부터 공략을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와 파트너십 계약을 계속해주고 있다. 파트너십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죠, 주주님들.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건데 이미 많은 회사들과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업계에서는 이미 상당히 좋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말 깨끗한 그러한 기업입니다. APR. 자, APR은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장애인 고용 공단과 협력을 해서 자회 사용, 장애인 표준 사업장, APR 커뮤니케이션즈 이걸 설립을 했어요. 사회적 브랜드 가치 정말 많이 높였다라고 볼 수 있고 APR은 또 주요 기업의 재무 상황 그리고 기업 활동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꾸준히 공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분식 회계 사유가 없고 재무 자체가 튼튼한 아주 좋은 전망이 좋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최근 들어서 이 APR 상승 타이밍 진짜로 많이 맞춰드리고 수익도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현재 자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뭐 APR 뿐만 아니라 굉장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HLB나 아니면 신성델타테크 같은 이러한 주식들에서도 제가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 꾸준히 알려드리고 있죠. 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진짜 한 번에 쫙 밀릴 거예요. 진짜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HLB 신약 기대감으로 정말 큰 상승을 보여주고는 있어서 아주아주 좋았다고는 볼 수 있지만 단기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정말 매도 물량도 어마무시하게 나올 것이고 자, 제가 HLB 20%가 넘게 폭락하는 날 아침에 고점에서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죠. 매도 폭탄 물량이 반드시 나올 것이니까 대응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올리자마자 폭락 시작했었고 자, 그리고 다음 신성델타테크도 보여드릴게요. 하셨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3월 4일 전에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바로 김현탁 교수와 그리고 이석배 교수가 다음 달에 LK99 검증 발표를 3월 4일에 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신성델타테크라는 이 주식들도 3월 4일 전에는 반드시 매도를 해주셔야 한다라고 강조해서 3월 4일을 분명 말씀을 드렸어요. 근거까지 제대로 하나하나 알려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감사 인사 또 남겨주셨는데 그 이후에 3월 4일 이후에 신성델타테크 주가 어떻게 됐나요? 무려 고점 대비 40%가 넘는 어마무시한 하락을 보여줬다. 주주님들 이번에 손실 회피하시고 굉장히 좋은 수익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축하드리고 이번에는 이 APR의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질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APR 주주분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꾸준히 계속해서 개인 채널에 영상 올려드릴 거예요. 매수 그리고 매도 시기 그리고 실시간 대응 전략들도 꾸준히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구독하시고 앞으로 유익한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종목이나 제가 설명해줬으면 좋겠는 종목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빠르게 검토를 한 뒤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주님들 APR의 신용매매 현황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현재 잔고율이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인가요? 종목 자체가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 대출을 끼고 빚으로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빚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지 않나. 자, 하지만 이 외국인들의 거래 동향을 봐도 꾸준히 매수세가 증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신용장부의 증가와 외국인의 매수세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은 외국인이 레버리지까지 써가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APR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주주님들 무조건 APR 큰 상승이 더 나와줄 거라고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꼭 좋은 수익 안전하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매수랑 그리고 매도 시점 개인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 좋은 정보 많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 이 매집주. 매집주 공유해 드릴게요. 매집주 현재 제가 두 개 공유를 드리고 있죠. 하나는 요즘 시장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 하나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히든주, 매집주 하나씩 공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 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 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 또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